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19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한미일 3국 장관회담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최근 동향을 함께 평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와 상시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의 범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재가동은 물론 한미 확장 억제 수단을 운용하는 연습을 하고 적시적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미일 3국 장관 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사일 경보 훈련이라든지 또 추적 감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했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국방협력의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억제와 방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과 한미일 3국의 협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